질병이 고침받는 소식, 우리가 원하는 많은 기다리는 소식들이 있는데 그 소식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굿, 좋은 소식, 좋은 소식 하나가 있고 하나는 나쁜 소식이 있어요. 세상 뉴스를 보면은 나쁜 소식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요. 또 그 소식을 들을 때 걱정, 근심 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지고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밝아지고 또 기뻐져요. 특별히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그 은근히 마음이 이렇게 들떠 있습니다. 그건 나 자신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러실 테고 세상 밖에 있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좀 들떠 있어요. 그런데 이 성탄절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 방법으로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쁨은 우리가 원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탄절 자체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자체로 따지면 이게 본질적 기쁨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정말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 그분도 인해서 정말 기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기쁨에 대한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건 감정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냥 기쁘고 즐겁고 이런 사실 자체는 뭐 다 갖고는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늘 말씀해 주고자 원하시는 이 진정한 인류가 가지고자 가져야만 되는 그런 기쁨, 세상적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쁨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메시지에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어느 정도 기쁨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본질적 기쁨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그 무렵에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메시아를 계시하는 그 징조가 있는 한 별을 따라서 페르시아로부터 동방에서부터 그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죠. 그분들이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별만 보고도 그들이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눈으로는 우리 주님을 아직은 육신적으로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을 보좌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우리 엄청 기쁨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기쁨을 느낄 거예요. 그걸 늘 기다립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도 해왔어요. 옛날에 한국에 하도 재림신앙이 이렇게 날이 칠 때 아버지가 아버지와 함께 주님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도 해본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정도로 주님을 보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만 보고도 기뻐했어요. 여러분들 지나가시다가 운전하시다가 보면은 지나가시다가 특별히 이 켄터키나 또 그 테네시주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은 거기에 십자가가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세 개 이렇게 그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없으시면 오늘 운전하고 예배 끝나고 갔다고. 예, 십자가만 봐도 우리는 흥분하고 기뻐져요. 동방 박사들은 별만 봐도 기뻤어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가서 만나게 될 그 예수님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 안에 기쁨과 감동이 있어요. 아까 최성일 사님이 작곡 작사한 그 부를 때 본인도 감격해서 이렇게 울먹거렸는데 주님만 생각해도 그런 감동이 있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질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것이 없다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적 기쁨 가지고 성탄절에 오니까 아, 할로데이, 쉬는 날이구나, 노는 날이구나, 즐기는 날이구나, 그냥 뭘 사는 날이구나. 이렇게 해서
근데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는 이런 기쁨은 하나님 원하는 본질적인 기쁨이 사실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자 이런 기쁨을 누렸던 동방 박사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 언제 예수님 오셨냐면 이 어두울 때 오셨어요. 언제 오셨냐면 오늘 8절에 보게 되면 밤에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지역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 목자들이 이렇게 되는데 밤입니다. 여기 밤에 오셨다는 얘기는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영적으로 인류가 세상이 어둡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냐면 빛으로 지금 오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낮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밤에 태어나시고 그래야만이 별이 보이죠. 이 세상에 새벽별로 계시록 보면 21장에 보면 새벽별 같은 예수님 표현도 쓰시는데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의 상태가 지금 영적 어둠이고 죄악이고 소망이 없다는 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또 하나 7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오늘 보면 앞절에 보면 옛날 성경은 사관이 없다는데 지금 성경은 여관이 없다, 인이 없다, 여관이 없다 이러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 구유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여관이 없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직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서 오신 거지만 세상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 탄생 자체가 결국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에서는 사랑을 확증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였냐? 그 바로 하나님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준비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극소수만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았죠. 목자들도 사실은 천사가 계시를 해서 얘기해 주니까 알았지 사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뒤에 가면 시몬이라고 안나도 나오고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그 자기 몸에 태어나고 자기 정혼자가 얘기를 낳아야 되니까 또 미리 하나님 계시를 받았으니까 알지만 사실은 아무도 몰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큰 기쁨에 Great Joy 굿 뉴스를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더 기뻐하냐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뭐 잘 모르죠. 모르는데 나는 주고 싶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거 정말 이들에게 약속했던 거 이걸 하고 싶은데 그 본인이 더 기쁘신 거예요. 저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어떤 약속을 했다. 그러면 부모는 잊어버리는데 자식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물론 너무 오래 흘렀어요. 너무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중간중간 말씀을 주셨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주었지만은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인류보다 더 기뻐하신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이래요. 큰 기쁨의 아직 알지도 못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벅차오르는 감동과 감정과 이런 기쁨의 모습을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셔놓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둘째 날은 빼고 그 총 일곱 번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둘째 날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너무 좋아. 여러분들 이렇게 장식해놓고 여러분 보시기 너무 좋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내가 하는 사람, 하는, 내가 했던 사람하고 하지 않고 그냥 지켜본 사람하고 누가 더 기쁨이 더 클까요? 한 사람이 커요. 저희 집사람이 저쪽 거 맨날 꺾고자 하면서 저거 하나 꽂아놓고, 아, 여보,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그럼. 어땠어? 오늘 집에 가면 물어봐요. 여보, 꺾고지 오늘 괜찮았어? 물어봐요. 근데, 여보, 너무 좋았어.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진 찍었냐? 가끔 물어봐요. 사진 찍었는데 많이 못 찍지만, 무슨, 아침에 넥타이면서, 여보, 이거 성탄절 앞에는 요거 하면 좋겠어. 그래요. 이게 7불 99짜리인데, 그, 내가 이거 한다고 이렇게 교인들이 이거 뭐 그렇게 싼 건지 알겠느냐 이거죠. 그렇지만, 이제 가격 문제가 아니고, 그, 넥타이가 좀 삐뚤어진 것 같다고 내가 그랬더니, 여보, 아무도 안 봐. 사실은 사실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뭘 해놨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는 생각했는데 딴 사람들은 그래서 아무 생각 별로 없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깊으신 마음을 우리 인간이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하나님이.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속이 타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진정한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셔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냐면 이 세속적으로 빠져있어요. 본질적인 이 기쁨의 이 쪽이 아니라 엉뚱한 쪽으로 다 어둠 죄악 속에 빠져서 죄를 기뻐하고 즐겨하고 쾌락을 즐겨하고 이런 쪽으로 빠져있는 인생들을 보면서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 안 듣고 맨날 그냥 카지노나 다니고 또 어디나 다니고 그냥 해가지고 흥청망치 이렇게 산다면은 거기서 무슨 우선은 잘 나갈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 불을 보듯이 뻔하다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냐.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안타깝겠냐는 거죠. 우리는 기왕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정말 주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신경을 쓰신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이 성탄의 계절 우리 주님 앞에 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왜 큰 기쁨이냐라는 거를 난 거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 정리했는데 하나 자, 제 발음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Savior. 아주 발음 좋으신데. 예, 구원자요. 예수는 예, 구원자. Savior. 자,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게 내가 구원자를 보냈다라는 게 너무너무 기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여기에 하나님의 깊은 그 말씀의 엑기스가 들어있어요. 아주 키워드가 들어있단 말이죠. 구원자. 자, 이 구원자라는 개념은 사실은 뭐와 대치되는 개념이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면 이 늘 말씀드리지만 죄와 죄라고 하는 것과 대치되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관계가 단절이 되고 정말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고 이렇게 세상이 다 망가져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요. 그거 뭐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뭐 지금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들키니까 지금 문제예요. 지금 한국 사태도 들켜서 문제지 안 들켰으면요 영웅으로 떠받치고 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결말을 몰라요. 사람은 결과, 결말, 마지막 종착점 거기가 어디냐. 죄에 대한 종착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괜찮은 것처럼 그냥 사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어서 그냥 착취하고 가져라 그러면 가져오고 그냥 하니까 떵떵거리 권력 누르면 사는 거죠. 결말. 결말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순, 죄에 대한 그 임금, 죄에 대한 그 대가는 사망이다 얘기하죠. 죽음이다. 그러니까 다 아는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이걸 몰라요. 근데 이 죽음이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이 정도의 죽음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끝나고 천국 지옥 없고 끝나면 아 저도 뭐하러 목사하고 여러분 뭐하러 가서 앉아있어요. 지금 춥지만 나가서 골프 치시지. 우리가 결말을 알기 때문에 결말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심각하게 생각하시냐면 이 결말이 영원한 결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원함. 영원한 게 있다. 지옥이냐 천국이냐. 사람들이 야 교회 다니는 사람 무슨 맨날 지옥 얘기했었고 기분 되게 나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분이 나쁘더라도 우리는 얘기를 해야 돼요. 영원한 결말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아니 그분이 주인인데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도 할 수 없어요. 기분 나쁘면 그냥 자기가 포기하면 돼요. 그러나 포기하면 영원한 후회예요. 돌이킬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그러면 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고 그렇게 하다면 나는 나에게 예수님이 이 구원자 되신 것이 정말 필요한가? 정말 필요하십니까? 아멘. 필요하시니까 예수님 이미 믿으시고 또 앉아계시면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까지 나는 필요 없는데도 그냥 와서 앉아있다. 이번 성탄 계절에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으셔야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후회하는 내용이 마지막 결말에 후회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질비하게 많이 나왔어요. 나에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죄인은 바로 23절에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 그 말이야. 근데 내가 이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야. 내가 이 속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죄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인간의 문제예요. 뭐 누굴 죽이고 살리고 뭐 별별 문제가 많이 있지만요. 그런 문제보다 하나님 본질적인 지금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 개입하시냐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바로 오늘 말씀드린 죄의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 죽음의 문제는 육신의 죽음을 우선은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거는 육신의 문제까지도 뒤에 해결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못하는 거.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세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자, 예수님을 보내서 이 죄의 문제는 죄 삭선 사망인데 죄는 심판과 버려야 되는데 죄의 문제는 예수님을 오셔서 십자가로 해결하시고 바로 죽음의 문제는 뭘로 해결하시는 걸 보여주시냐면 바로 부활. 무덤에서 나온 부활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부활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구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그랬어요. 정말로 구원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결국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육신은 죽지만 뒤에 가서 육적 부활까지도 하도록 첫 열매를 예수님 모습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데, 자, 이렇게 된 이 사건을 이렇게 아무리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어도 이것이 확증할 수 있는, 확신이 될 수 있는 근거들이 나와야 돼요. 그 근거들이 나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따라서 하죠, 약속. 예,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칠판 설계 하다 보면 늘 칠판이 작아요.
저것은 또 안 보인다 그래서 더 단을 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단을 한 두 단 정도 더 올립시다. 예. 약속이 어디서부터 나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독특한 표현부터 시작을 해서 여자의 후손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뭐 많이 있지만은 그 다음에 누구까지 내려오냐면 마리아 물론 요셉에게도 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마리아 잉태한 마리아에게 보라 내가 아들을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마리아에게 직접적으로 예언을 한 겁니다. 계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쭉 이렇게 해왔는 것이 결국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이 사건이고 예수님이 탄생한까지는 이렇게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냐면 바로 다윗의 동네에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동네. 이 다윗의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자 베들레헴. 자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이란 얘기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내 마을이 작 내 고을이 적지 않으다. 내게서부터 한 다스림자가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7장 42절을 보면 예,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이 논쟁을 벌이시면서 그들이 뭐라냐면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서 그리고 다윗이 살았던 마을 베들레헴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기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식은 알고 있는데 예수님 눈앞에 두고도 믿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든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라는 예언이 지금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한테 증거된 걸 지금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자, 이 베들레헴 뜻 자체가 우리가 알듯이 뭐예요? 떡집이죠. 떡집입니다. 떡집. 생명의 떡.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과 그리고 48절에 들어가면 예수님 자신이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뒤에 이렇게 이루어지만 자 하나님의 이 약속이 구약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흘러왔지만 오늘 중요한 말씀이 하나였어요. 11절에 보니까 따라서 하세요. 오늘 투데이입니다. 오늘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쭉 말씀하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지금 이루어졌다. 누구한테 목자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오늘. 자 오늘 이루어졌는데 이 약속이 굉장히 이렇게 약속이 크게 이루어진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오늘 말씀에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처음에는 표현해요. 너희를 위해서 원래 for you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먼저 말씀이 선포된 것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루어졌다. 자 결국은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항상 어떤 개념을 갖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민족, 우리 민족, 자기 민족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서 들려준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all people입니다. For the all people. 그러니까 for all the people. 그래서 온 백성, 따라서 하세요. 온 백성.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람들은 자기밖에 생각을 못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또 자기 민족만 또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던져주는 이 기쁨의 큰 복음, 이 굿뉴스의 소식은 온 백성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의 사이즈가, 크기가요. 나 혼자만 알고 해서 아, 나 너무 기뻐. 옆 사람 몰라. 그러면 그거는 큰 기쁨 같은데 좀 답답한 기쁨이죠.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이 기쁨의 사이즈가 온 백성에게 들려줘야 될 엄청난 큰 기쁨이고 빅뉴스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쏟아부어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믿고 섬기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건 엄청난 기쁨의 선물을 받은 바로 축복된 백성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누가 더 기뻐하냐면요. 제가 전도를 해보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 믿고 본인이 기뻐한 것도 있지만은 실제로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7절이나 10절, 24절, 32절 이렇게 보면 누가 더 기뻐하냐면 하나님도 기뻐하세요. 하나님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대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예전에 작을 때는 영접하고 그러면 집으로 초청해서 밥도 먹이고 아 축하한다 이렇게 하고 침례 받으면 초청해서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는데 이제는 교회가 더 커지니까 목장별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그냥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져 기쁨의 잔치 거기 전부 다 기쁨이라는 표현이 누가 뭐 15장 보면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 그 양의 비유라든가 드라크마 비유라든가 또 그 잃어버린 한 아들에 대한 비유라든가 할 때 다 보면 그래서 그 기쁨이에요. 자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는 기쁨 그 감사함 그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고 혹시 잃어버린 사람은 더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도 영적인 이 기쁨을 본질적인 기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개인적으로 나에게 기본적으로 먼저 오신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케이스란 말이죠. 자 이미 여러분들은 여기에 속한 줄 알고 여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알고요. 자 그러면 그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예, 셰퍼드입니다. 자, 셰퍼드 목자예요. 자, 예수님이 구원자로만 오신 게 아니고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서를 보면서 정리를 한 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로도 오셨냐면 따라서 하세요. 목자로도 오셨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시고 끝나버리신 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래 너희들 애굽에서 나왔지 이제 니들 알아서 해 약속에 다 알아 찾아가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어디로 갈지 모르죠.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까지 40년 동안 그들을 데려가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다. 자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게 대한 첫 번째 기가 막힌 이 기쁨의 소식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제하면 바로 8절에 보면 그 지역이냐면 베들레헴 근처입니다. 자, 베들레헴도 가봤지만은 그 근처에서 밤에 그것도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일하는 그 목자들에게 던져줬어요. 그때 당시 목자들은 굉장히 사실은 약간 좀 사회적으로 좀 낮은 계급 이런 수준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낮은 자. 영적인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부터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그렇다고 뭐 부자들은 싫어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 왜냐하면 계급 사회나 그런 사회적 층하가 있는 그런 분위기가 이미 그 세상에 있었고 우리나라도 있었고 지금도 인도 가보니까 있고 막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낮은 자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셔서 겸손하게 이들을 섬기시고 낮은 자로 오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낮은 자로 오셨냐면 말 구유에 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낮은 자의 모습으로 정말 우리 같으면 자존심 있어서라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낮은 자의 모습 또 하나 따라서 하세요. 낮은 자에게 예, 낮은 자로 낮은 자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셨는데 자 이렇게 오신 이 목자가 목자에게 먼저 말씀해서 목자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 오늘 15절과 뒤에 가면 20절까지 목자가 와서 예수님 탄생하는 그 자리에 와서 그들이 경배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인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찬양도 불렀지만 따라서 하세요. 선한 목자. 자, 선한 목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 사랑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돼요. 자, 이렇게 연결되는데 어디로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원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갖다가 쓴데 거기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유대 베들레헴아 내가 이스라엘에서 내 골이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부터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리라. 따라서 하세요. 목자가 되리라. 목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결국은 그냥 우연치 않게 목자한테 가신 게 아니에요. 뜻이 있어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선한 목자인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셨다.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자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원래 뭐라고 표현되냐면 따라서 하세요. 주. 주라는 것은 로드입니다.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주인이 뭐가 되냐면 목자가 되신 것 자체가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오셨어요. 이 주인은 뭘 의미하냐면 창조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 부를 때도 창조주, 구원, 창조자, 구원자, 치료자, 그리고 선한 목자. 그런 복음서 가사 아까 찬송 불렀어요. 자, 주. 왜 주냐면 창조주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역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창조주 주님입니다. 자, 그런데 창조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직 성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로 확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어디 나냐면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바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깨우쳐져서 아이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가슴 찢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결국 그날 3,000명이 예수님과 침례받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주라는 거 태어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태어난 거 여기서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진정 그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그분인가 그걸 확증할 수 있는 바로 목자로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진짜 죽으셨는가 그리고 진짜 그분이 부활하셨는가 그걸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알았고 믿었던 그들이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또 영원한 목자가 되신 줄로 믿으십니까? 이게 안 된다면 성탄절을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예요. 많은 경우 내가 목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종이에요. 예수님이 종이에요. 필요할 때만 써먹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세요. 쉐어링. 예, 쉐어링. 나눔이라고 썼습니다. 예, 3S를 하다 보니까 다 그렇게 갔어요. 예, 이렇게. 예,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산다면 그러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 이 나눔의 축복입니다. 나눔의 축복.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나눔의 축복. 사실 누가 먼저 나누셨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기쁨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주었어요. 천사들은 목자들한테 주어서 목자가 그 기쁨을 느끼도록 예수 오신 비전을 아니 그 사실을 선포했고요. 이 목자들은 15절에서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가서
그를 전하는 내용이 17절에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한테. 자, 여기 예수님도 같이 계셨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무엇을 나누셨냐면 생명을 나누셨어요. 이 생명이 바로 조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이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역시도 영원한 생명을 나누는 삶.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어떤 분이 나니까 궁금해서 설교가 또 헷갈릴까 봐서 얘기하겠어요. 지난주 오셨던 우리 요한킴 선교사님 만났어요. 부부를 다운타운에서 만났습니다. 예, 만나고 식사 끝나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가보니까 한국 사람 같은데 한국 사람 아니니까 아니래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빠이빠이 가는데 저는 항상 남아서 저기 예수 믿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신데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은 구원 받습니다. 그때 하이. 예, 그래서 그 마지막 헤어질 때 원래 일본 사람들은 뭐 신이 800만 개라 되니까 쉽게 오케이 막 한다 그런 말도 들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 헤어질 때 그 부부랑 간단하게 허그를 했어요. 땡큐 소 마치 이러면서 고맙다고. 그분들이 뭐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뭐 그러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야. 거두는 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기회가 돼서 예수님 믿게 되는 거야. 밥 먹고 끝나고 와서 아이스크림 먹자 그래가지고 그레이로 아이스크림 한 십몇 년 만에 가본 것 같아요. 신신에서 유명한 명물이 있다고. 그런데 다운타운에 거기 오브드라인 고근처에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그거 먹고 나올 때 거기에 그 서빙하는 자매 이렇게 퍼주는 자매한테 또 저 혼자 남아서 전도했죠. 그래서 이 사모님이랑 목사님 나가 계시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자매 이 교회로 저기 하시라고. 어떤 자매는 예수 믿더라고요. 오늘 아침 일부 예배가 끝날 무렵에 어떤 그 남녀 옷을 입은 남자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꼭 오면은 목사 찾는다 그래요. 장로님들 찾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영어도 잘하시지 더 이렇게 좀 대하기가 편해. 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뻔한 얘기죠. 자기 체로키 내셔널 네이션 오브 체로키 자기 그 아이디 카드를 보여주더라고. 담배 냄새가 얼마나 나던지 그냥. 그 내가 제가 예수 믿냐 그랬더니 자기 예수 믿는 지 오래됐대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글로 가야 되는데 너무 뭐 돈이 없고 그래서 마침 제가 꼭 현찰을 갖고 있으면 쓰게 되더라고요. 현찰이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마침 현찰이 그 지폐가 있었는데 딱 그 한 장 아주 괜찮은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셨구나. 그래서 그냥 주고 예수님 잘 믿으라 그랬더니 그냥 얼마인지 보지도 않고 그냥 땡큐 소마스 빨리 집어넣고 가시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거지만 복음도 전하고요. 어려울 때 돕는 것도 작은 힘이 됩니다. 작은 물질도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네팔이나 인도 그곳에 가서 정말 그 제가 가르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이렇게 전해주고요. 어떤 사람 병들어서 막 이 창자가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에서 거기 이렇게 그 비디오에는 나왔었는데 그렇게 기도해주고 어떤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막 안수기도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그냥 뭐 귀신 들려가지고 막 더더더더 떠는데 말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는 이 샤타나 물러가라. 그래서 아무튼 완전히 물러가지는 않았는데 그 목사님 와가지고 지금 빨리 저쪽으로 또 가셔야 됩니다. 예, 다 끝나고 나서 그런데 하여튼 참 또 그 사람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 수술비가 없다고. 그러니까 근데 나가면요 선교사님들 또 거기 선교사님 자녀들 또 뭐 이런 뭐 화재 나서 탓한 사람들 사진 엊그제 보내왔어요. 예, 막 그런 사람들 그냥 돌아설 수 없어요. 미국에서 왔으니까 돈 많은 줄 알아요. 예, 그러니까 100불도 주고 50불도 주고 이렇게 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다 전달된 겁니다. 저는 전달의 통로에 불과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브드라인에 오늘 기프트 카드나 또 라티문 성탄 선교 예물이나 독일의 시리아 난민들이나 또 인디애나에 있는 이윤정 목사님 대장을 떼어내고
수술하신 그분이. 참 이게 우리가 도면 우리 교회 안도 얼마나 어려운 사람 많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작은 거지만 말 한마디라도 작은 물질 하나도 정말 때로는 라면 한 박스라도 예, 그게 그 요즘에 신방 갈 때 아, 제가 봅니다. 옛날에는 꽃을 많이 사갔는데 아, 꽃보다는 라면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라면 싫어하는 사람 저한테 다시 주시고 예, 딴 사람 줄 테니까 예, 왜냐하면 어려운데 밥 한 끼라도 그래서 작은 그 마음의 선물이라도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시간이 자꾸 가는데 성 니콜라스 성자 자체를 우리 기독교는 안 붙입니다. 200 AD 270년에서 31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분이 원래 주교였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교회 목사죠. 이분이 그 한 마을에 가난한 어려운 집을 알았어요. 그 집에 처녀가 세 명이 살았는데 돈이 없어서 시집 못 가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 교회 그 아마 그 이게 구제 헌금을 아마 그분 집에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줬냐면 무슨 뭐 약간 만들어진 전설 같기도 하는데 이렇게 금덩어리를 갖다가 이렇게 그 굴뚝에다 던져 줬다. 그랬더니 그 자매들이 굴뚝에다가 양말을 말렸는데 양말 속으로 그 금덩어리가 들어갔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애들이 무슨 막 이런 데다가 무슨 버섯 같은 걸 달아놓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선물 갖다 넣어준 거 뭐 산타클로스 갖다 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막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그것이 약 그러니까 4세기 초에 일어난 건데 12세기에 프랑스에서 또 이제 그 수녀들이 이제 그렇게 도움을 주는 일들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17세기경에 미국에 들어온 네덜란드 사람들이 아, 그 성 니콜라스란 말을 산타 클로스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 지금 이제 지금도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산타 클로스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산타 클로스는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예요. 그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 쉐어링, 이거 자체는 좋습니다. 근데 그분, 근데 오늘 주객이 전도됐어요. 산타가 예수님보다도 앞서 지금 더 드러나, 이게 지금 문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해도요, 절대로 그분들을 우리가 높이거나 예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잖아요?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앞서 세운 거 마리아를 앞서 세운다든가 뭐 누구 뭐 성인 앞서 이거 자체가 다 잘못된 거라고 말이야. 이게 다 우상이에요. 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주고 뭐 울면 안 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안 주신대.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이게. 근데 원래 교회에서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이게 정신 차려야 돼,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세상하고 교회하고 그냥 다를 게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성탄절 행사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어떻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 사랑을 실천하고자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바로 그 제가 산타클로스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오해를 풀어야 되겠어. 그래서 어떻든 그분도 예수님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는 그 사랑의 실천을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 정도 차원에서 끝나야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산타가 더 앞서가 있는 오늘날 이 세태가 지금 잘못됐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든 저와 여러분들이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세퍼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까지 나누시는 그분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기쁨.